우리가 무슨 해소법, 방법, 이라는 거는 뉴스타트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뉴스타트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암 낳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암이 낫게 돼 있는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온 세상은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자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에 어떤 기술, 뭐 치료법 자꾸 이렇게 이제 그것만을 생각하죠. 자, 스트레스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 그래요. 는 방법, 뭐 그거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나 쉬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뭔지를 확실히 알면 스트레스 해소만큼 쉬운 게 없어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자, 여러분, 뉴스타트 내내 배운 건데, 단어만 살짝 바꾸니까, 뭐,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냐면,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는 게 스트레스죠. 근데, 명칭을 바꾸니까, 이게 굉장한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결국, 스트레스가 막힌다. 스트레스는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막히는 거야. 생명이 막힌다는 것은 결국 나의 조건적 생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악령이 내가 악령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주는, 정신님이 주는 그 생기를 막으니까, 내 유전자가 꺼지니까 기가 막혀 죽겠는 것.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스트레스 그러면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해. 스트레스가 뭐냐? 이혼이 스트레스다. 또는 이사 가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뿌리를 보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사 갈 때 생기는 스트레스, 부부 싸움 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나. 그러면 해소법이 어떻게 돼요? 만 가지, 천 가지가 돼.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
원인을 탁 알면 그 원인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쉬운 한국말로 하면 죽겠다는 느낌이야. 그게 스트레스예요. 야, 이거 죽겠네. 그게 스트레스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제일 죽겠을 때가 언제예요? 기가 막힐 때지. 그렇잖아요? 또 기가 막혀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결국 죽겠다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를 활발하게 살려주는 그 생명이 막혔을 때가 죽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섭취하기 위하여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막히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혀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숨이 막혀서 죽는 건 아니에요. 숨이 막혀서 죽겠다는 것도 결국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생명이 안 와서 죽는 거예요. 왜 숨이 막히면 생명이 안 오죠? 여러분 다 아는데 지금 대답을 못해. 자, 산소 공급, 공기도 뭐 중에 하나예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여건이 공기가 빠지면 어떻게? 생명이 와, 안 와? 안 오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없어서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든 죽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뭐예요? 생명이 오지 않는 직접적인 결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이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결국은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구나? 생기, 생명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절실하게 그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을 막히게 하는 건 뭐예요? 이 기본 여건이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면적으로 얘기할 때 기본 그 생기. 무조건적 사랑.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내면에서 누구를 미워한다. 분노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데 휘둘리면 생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영양 상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때도 생명이 잘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건강식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먹고 싶은 대로 처먹는다. 또는 어떻게 처먹는다 그래요? 정신없이 처먹는다. 예, 네, 그래요. 그럼 정신없이 처먹는다는 말은 처먹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걸신 들렸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굉장히 정확해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걸신이라고 그러다.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서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귀신 들렸다 그래요? 제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 흑갈겨신 들렸다 그래요. 그게 희깔귀신이든가, 헛갈귀신이든가, 헛갈귀신이든가. 예? 어느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허기 진다. 이 말이겠죠? 그, 뭐, 그래서 막, 허기가 져서 막, 잘 씹지도 않고, 막, 쇠려 처먹는 거를. 예. 그렇게 먹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정신 없이 먹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정신이 들면 좀 정신 차리고 천천히 먹어. 좀 정신 좀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안 하는 것이 스트레스야. 아시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신뢰까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내가 신뢰하는 것. 그래서 뉴 스타트를 안 하는 것이 스트레스요. 뉴 스타트를 안 하는 게 스트레스라면 결국은 뉴 스타트를 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구성해서, 재구성해서 이해를 하시면 모든 것은 참 단순해. 결국은 성령이냐, 악령이냐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앞으로 잘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뉴 스타트를 못 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못 하도록 방해하는 거. 예? 네? 아, 그렇지. 예. 이보세요. 교회도 안 나간다는 사람이 제일 대답을 잘 하잖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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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는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답변을 이미 먼저 주어 놓고 물어봐요. 근데 이상한 것은 답변 줘 놔도, 뭐 이게 새로운 건가 싶어가지고. 간단해요, 여러분, 뉴 스타트는. 그래서, 결국은 악령이 여러분을 뉴스타트를 잘 못하도록 또는 악령은 가능한 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뉴스타트를 포기하도록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악령이 잘 어떤 수단을 동원할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키는 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뭐예요? 없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뭐 술 먹고, 술 땡기면 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의 욕심에, 나의 욕구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행복한 삶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발견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욕구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욕구대로 산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내 욕구대로 하면 그 욕구의 대상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욕구의 대상,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바라는 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게 뭐예요? 쾌락이라는 겁니다. 쾌락.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이 있고, 인생에는, 이 쾌락이란 말도, 정말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쾌락이라는 것은, 즐겁고 유쾌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쾌락이라는,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고 산다는 말과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말. 이 말이, 여러분, 통일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진짜 쾌락이 행복인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쾌락을 누리는 것밖에 없는가? 문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유전자가 꺼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 상태가 되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파란색 사각형이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그럴 때,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의 생각에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라는 말로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 의식이 없다고 해서 죽은 거 절대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수술을 받는다. 그럼 전신 마취를 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하나도 없어요. 배째도 모른다고. 전혀 의식 없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그게 옛날에 마취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의식 없는 것과 죽은 것을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취하기, 마취술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게 완전 마취가 돼. 이게 뭐, 열몇 시간을 마취해놔도 의식 전혀 없지.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때도 의식이 잘 없어. 없는데, 잘 때는, 칼로 찌르면 깨요, 안 깨요? 깨지만은 마취를 당하고 있으면 칼로 찔러도 모른다고. 예. 그만큼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고 하면, 우리가 모든 그,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살아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뇌가 어느 정도로 억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 우리 몸의 활동, 뇌의 활동이 전신 마취를 시켰을 때 하고 생생할 때를 100%라고 하면 전신 마취를 시켰을 때 몇 프로나 억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몇 프로가 남아 있는지 전신 마취를 했을 때. 몇 프로 남아있게? 한번 때려보세요. 그건 제가 답변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대로 한번 때려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죠. 예? 2%? 그러니까 전신 마취 했을 때는 2%밖에 안 남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100%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2%밖에 활동 안 한다. 그러면 나의 의식이 98%다. 억제되는 것은 2%밖에 안 된다. 또 누가 한번 때려보세요. 그냥 여러분 느끼는 대로 한번 때려보세요. 0%. 그러니까 전신 마취해도 없어지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와. 50%. 그 여기는 0%.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은 의식이 있는 때나 전신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어진 때나 별 다를 거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박 선생님은 마취를 해놔도 없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인가? 반대. 그러니까 2%보다 더 작구만 그러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 과학자들이 놀란 사실 발견했어요. 이것이 이 사각형 전체가 파랑 전체가 이제 그 전신 마취하기 전에 활동이라면 요 부분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하면 요것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5%가 줄어들고 95%는 아직도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신 마취해도요 안에서 암세포 생기면 T세포가 가서
몰려가서 유전자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활동은 억제되지가 뭐예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마치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예. 네. 그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취를 해놔도 소화될 건 다 되고, 심장 뛸 건 다 뛰고, 혈압 조절할 건 뭐요? 다 하고, 마취 안 한 상태나 다 같이 다 하고 있어.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이죠. 아시겠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또는 악령은 우리의 이 무의식 95%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 유전자를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절해서 살아있게 하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병균이 들어오면 어디에 무슨 병균이 들어왔는지를 의식하고 그 병균을 죽여주고 이런 활동은 전신마취 상태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압도적으로 그게 95%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저 2%라고 한 거는 98%를 내가 조절한다는 생각이거든. 그 대답해 놓고 보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식이 없어지면 뭐예요? 그 죽은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면, 야, 우리는 초인간적인 그런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우리는 조절되고 있다. 그 조절 속에서 그 조절은 결국은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 공기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왜? 이 95%의 영역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의식, 성령만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극치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왜? 95% 속에 여러분, 성령만 있으면 이거는 극치의 행복이죠. 우리 속에 조건적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진 마음이 다 뭐예요? 용서로 꽉 차고 사랑으로 꽉 차고. 그러면 내 속에는 뭐가 없어? 사망이 없어. 그렇죠. 사망이 없고 뭐로만 꽉 차 있어? 생명으로만 꽉 차 있어.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는 절대로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네.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그런 영생은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부터 이제 그러나 부활하고 난 뒤에부터 그런 영생이 시작되죠. 그건 완벽한 영생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악령이 활개를 치고 활동하고 있는 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고 악령도 나를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참 나가 있고 거짓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을지라도 악령이 계속 뭐예요? 그 성령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집요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이 있는 세상에서는 일단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생명, 무조건적 사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죽었다고 말할 수 없고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네. 왜? 이미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 죽어도 그 속에는 나사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거는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나사로를 어떻게 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탁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나와 내가 너희들의 하는 말과 그리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어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야. 딱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 나는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으로 가게 되어 뭐요? 있구나! 이럴 때 체력 단련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 하던 체력 단련.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야. 가니까 체력 단련한 거야. 그게 가기 위하여 체력 단련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체력 단련 잘하면 나중에 하나님, 체력 검증 한번 해보자. 됐어, 이 성구는 들어가. 그건 아니네.
천국이라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이렇게 딱 되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면, 와, 스트레스가 어떻게 확 풀리면서, 아, 신나게 체력 단련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스트레스 해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렇죠? 그리고 나의 그 내세가 확실해지지 아니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야, 단풍이 아름답구나. 근데 서글프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 단풍이 아름다워도 그 단풍 아름다운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진리,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쾌락과 행복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쾌락과 행복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예, 네, 뭘까요? 이 쾌락에는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내만 좋으면 돼. 그렇죠? 행복은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면 그거는 쾌락은 아니죠. 그러나 아, 어떤 내 행복감을 내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느끼는 그 느낌을 행복이라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조건적으로 베풀면 행복하게 안 하게 합니다. 엄마가 나를 막 사랑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사랑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랑해주면 이것들이 내가 늙었을 때 나를 잘 돌봐주겠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무선성으로? 대가성으로. 그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을 해봐야 그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또 사랑을 해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것들이 또 나중에 내가 얼마나 잘 돌봤는지도 모르고 배은 뭐요? 망덕하면 그때는 내가 속이 엄청 상하겠지.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나를 배은망덕하든 말든 나는 얘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이럴 때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성낸다는 것은 조건적이야. 그렇죠?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 중요한 것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예.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가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나?
그런데 이게 하는 짓이 이게 뭐야? 그럼 오히려 옛날에 어릴 때 사랑 안 해줬으면 더 스트레스 안 받을 거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돼버려. 모든 게 그 사랑이라는 것도 더러운 게 돼버려, 갑자기. 그러니 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사랑이라는 허울을 쓰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결국은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눈물의 씨앗이 되던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 지금 눈물의 씨앗이. 자, 그래서 이 쾌락은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기적입니다. 결국 조건적 사랑 자체가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내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할 거다. 벌 줄 거다. 그거는 결국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이런 사랑은 결국 스트레스예요. 나 중심적인. 그러니까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섬기게 하려는 사랑입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섬기게. 나를 섬기도록 만들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늙으면 뭐예요? 나를 잘 돌봐주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람. 그래가지고 주로 뭐 가지고 자녀들을 조정을 해요. 유산, 돈. 누가 잘하는지 보자. 이거 더러운 거야.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자식들 간에 뭐 붙이는 거요? 싹 붙이는 거야.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은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 이 돈은 돈의 가치를 발휘하는데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이 돈이란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쾌락은 이기적 향락이야. 이기적 향락. 행복은 그 반대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타적, 즉 무조건적이죠. 이타적 사랑이야.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이 결론부터 이제 이렇게 내렸는데 이것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제가 막,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뻤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어떤 실험을 했냐. 나는 과거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불행하다. 나는 행복을 느껴본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 심각한 병에 걸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해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불행하다. 아이 뭐 맨날 죽고 싶은 생각만 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100% 건강하지 않아? 100%.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100%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건강이 안 좋다는 안 좋은 거라.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며 의식적인 향락입니다. 이제 내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숨막 끝내주네 이런 거. 맛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내면적 행복이 아니라 뭐예요? 표면적 행복을 쾌락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상대방 여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돈을 주고 그 성적 쾌락. 그러니까 성적 쾌락은 결국 뭐예요? 감각적 아니에요? 그러나 내면적은 아니죠. 몸 팔고 돈 벌어먹고 사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 이제 그렇게 느끼는 즐거움, 그게 이제 쾌락인데 행복은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생명을 받도록 해서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낫고 그러면 행복할까 안 할까? 해요. 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도움을 받고, 정말 생명을 받아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도와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든가. 누가 볼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쁘면 그 기쁨이 나한테 전달되게 안 되게? 전달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감각적으로 기쁜 건 아닌데 뭐예요? 내 마음 속이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가지게 된 그 질문이 뭐냐고 하면, 왜 행복하다는 사람의 반은 50%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야. 다 같이 행복한데, 50%는 건강하고, 50%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무슨 이유일까? 이거를 캐지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요즘은 심리학자들도 유전자를 공부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상태와 심리 상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 상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마음에, 생각에 반응하니까. 심리 상태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바뀌니까, 이제 유전자의 상태가 그러니까 심리 상태에 따라서 유전자도 바뀌니까 몸 상태도 바뀌고 또 몸 상태가 나쁘면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심리학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그 생리학, 생물학, 유전자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학이 이제 분야가 넓어져서 옛날에는 그냥 psychology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psychology는 시시해요. 요즘 뭐라 그래요? 여기 이게 붙습니다. 봐요. 생명 사이콜로지. 생명 심리학. 혹은 생리 심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생리 심리학자,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유명한 그 생리 심리학자가 이거를 한번 내가 봐보자. 규명해보자. 왜 그런지. 왜 50%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은지. 그래가지고 행복한 사람 다 모여라. 그랬어요. 내가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유전자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200명 모여라. 그 200명 모였어. 200명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았어. 뭐를 검사를 했냐 하면 T세포를 분리해내. 그래서 여러분 T세포를 피를 뽑아서 T세포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면역학 공부할 때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면역학 공부하려면 면역학의 제일 핵심이 T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심분리기에 넣어서 피를 돌리면 그 피 속에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들의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촥 돌리면 제일 무거운 세포는 어디로 가겠어? 제일 멀리 가죠. 그러니까 자, 이 시험관에 넣어서 피가 돌리면 제일 무거운 세포들은 어디예요? 여기 다 모여요. 여기 적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뭐 B세포, 그 다음에 여기는 T세포, 여기는 혈소판. 혈소판이 제일 작고 가벼우니까 멀리 못 가죠. 그 요것들이 다 여기 요 층에 모여. 그래서 요 층을 피페트를 탁 넣어가지고, 빨아요. 그 T세포만 딱 있어. 그래서 T세포만 딱 모아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시키면서 T세포를 관찰하고 검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은 그 T세포를 꺼내서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어요. 야, 이런 면에서는 정말 발달했죠. 그래서 다 꺼내서 보니까, 200명인데, 100명은 T세포 유전자가 많이 꽂혀 있어. 면역력이 안 좋아. 100명은, 이쪽 100명은 뭐예요? 켜져 있어. 왜 이렇지, 이거? 응?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00명이 모두 행복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행복한 이유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뭐 때문에 행복한지 설명을 좀 하라. 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비교를 나중에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피검사 결과하고 딱 대조를 하니까 딱 맞아. 뭐가 딱 맞게? 행복한 이유에 따라서 쾌락적으로, 이기적으로, 향락적으로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T세포는 어떻게? 대충 딱 꺼져 있어. 크으, 놀랍죠. 왜? T세포가 잘, 유전자가 잘 켜져 있으려면 뭐를 많이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받잖아. 그냥 뭐예요? 감각적으로 괴롭. 그래서, 아, 그래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언제든 뭐, 아무리 비싼 맛있는 음식이라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비싼 양주 뭐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뭐 돈이 많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자가 줄줄 따라서.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언제든지 고를 수 있고 또 갈아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인생이 뭐예요? 행복합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거는 쾌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여자 어떤 여자 골라서 좀 놀다가 뭐 실증 나면 뭐예요? 또 갈아쳐 버리면 그 갈아쳐진 여자야 얼마나 뭐요? 열받아. 그런 거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 난 너하고 이제 그만 놀래. 그럼 여자는 막 울고 해도 내 맘이야. 내 맘대로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만 지금 향락을 누리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선적 향락이에요? 육적 향락이다 이 말입니다. 육적.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은 영적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하나 사랑에 감동해서 그래서 어쨌든지 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느낌을,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돈이 없어서 막 지금 끼니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 할 때, 여러분, 정말 그거를 알고, 이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돈 좀 주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고마워요. 오래 사세요.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뭐예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 프레드릭슨 교수가 그걸 다 설문지를 딱 가지고 그 T세포 유전자 검사한 거 딱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유전자 꺼진 50%는 전부 뭐예요? 향락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쾌락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나는 수입은 별로 없지만은 정말 내가 하는 일에 하루하루 뭐예요?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이 봉사한다는 것 여러분 이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봉사에는 위선적인 요소가 뭐예요? 많이 들어갑니다. 봉사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봉사 그러면 이게 뭐 잘난 체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많죠. 뭐 실제로는 하기 싫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뭐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서 그런 미국하고 이 봉사의 개념이 참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벌써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장으로부터 은퇴했다. 그러면 쾌락적인 쾌락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봉사하가 나가 안 합니다. 자기네 벌어놓은 돈 잘 쓰고 봉사해.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본래 그 뿌리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고 돈을 벌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봉사 생활을 하겠다. 이런 관념이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다 등록을 합니다. 많은. 근데 대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개 백인들이에요. 이제 옛날부터 기독교 뿌리가 깊은 사람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좀 도움이 되겠다. 되고 싶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봉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면 그래서 나는 뭐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이나 봉사자가 필요한 곳에서 그 봉사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요. 우리가 좀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 봉사 단체에서 연락을 해서 그 시간에 가서 봉사하고. 그런데 그 봉사 단체에 가입을 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뭐예요? 더 좋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참 이 통계를 내 보면 역시 사랑이 뭐예요? 건강에 직결돼 있는 거야.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생활. 즉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향락, 쾌락으로 쾌락이 전부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아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눈을 깜빡일 수가 없는 이유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거든요. 예. 네.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 집사람 보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런 거짓말 할 때,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쑥스럽죠. 쑥스럽고, 닭살이야. 그렇죠. 그렇죠. 쑥스러워. 그거는 자존심을 어떻게 희생하고, 쑥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을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순간에 그거를 어떻게 그 악령의 그 지배를 어떻게 물리치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집 사람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만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요. 예, 여러분 사랑의 거짓말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의 거짓말은 그것이 진짜 진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나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아직,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약속을 해주는, 여기 보니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 그런 약속을 해줘서,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꾸, 좋은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이 말을 좋아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이 말을 싫어해. 아시겠죠? 남자들은 말을 싫어해. 남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게 남자들의 마음이거든.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답을 뻔히 알아도 물어보는 게 여자거든요. 그렇죠? 다 알면서, 예를 들어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빗방울이 탁 쳐. 비 와 안 와? 비 오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그럼 남자는 말이 없어. 비가 오는구나. 속으로. 그렇죠. 저 뒤에 우산이 있던가. 이래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항상. 비가 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왜 남자는 해결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들은 해결사 입장이 아니라 해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남자들은 오케이. 우산이 작은 거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러고 이제 운전을 계속하면 여자는 뭐라고? 여보, 비 와? 그래. 그럼 남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게? 너는 눈 음쇼? 그 말 맞아, 안 맞아? 눈 놔두고 뭐 하냐는 거지. 근데 그렇게 탁 쳐버리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가 꽉 막히는 거야.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거 알아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얼마나 내가 여자로서 턱 남편한테 여보 비 와? 그러면 눈 없어 너는? 이거 내가 그걸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뭐예요?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 생각엔 자기가 한 말이 맞아 안 맞아? 눈 있으면서 왜 비 오냐고 물어봐. 왜? 이렇게 입장이 너무너무나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 입장대로 하면 다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바꿔서 말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눈 없어 보면 몰라 이렇게 막 튀어나가려고 할 때 성령이 뭐라 그래요? 상구야, 무조건적 사랑 딱 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저 어떻게 얘기할까? 그거를 찾으면 또 성령이 가르쳐줘. 그냥 비가 많이는 안 올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여자들은 뭐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 오래간만에 그렇게 했더니 맨날 뭐 눈 없냐 뭐 그러다가 비가 많이는 올 것 같지 않는데 탁 이랬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대답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런 감동적 순간을 겪어놓고서도 참 이 계속 물어보는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특히 다른 여자보다 더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말이 따뜻해지는 것이 그게 굉장한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이 꼭 뭐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내가 애들에게도 뭐예요? 봉사를 해야 돼. 훈계를 하지 말고. 예. 네. 훈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영어에도 보면 예? 네? admoni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dmonish. 예. 말은 찬찬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을 admonish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명령 훈계 이렇게 부르. 그러면 훈계를 당한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훈계 좋은 말 했잖아. 그러나 거기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했던 모든 가르침이 전부 뭐만 가르쳤지? 율법만, 법칙만 가르쳤지. 사랑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처럼 그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스테판이라는 그 예수 믿는다면 다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웃기는 인간이 됐었구나. 결국은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사랑 없으면 아무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이 95%의 이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속에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무의식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그렇죠? 와,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알고 보니 뭐예요? 간단해요, 아니에요? 간단한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간단해. 그러나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알고 보면 간단해.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기도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말로 우리 집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러면 그런 놀라운 창조적인 거짓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창조적 거짓말. 그게 봉사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지어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실이다. 이거죠. 조건적으로 볼 때는 완전 거짓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바른 말이다.
왜? 자기가 시키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누구 유전자도 켜져? 마누라 유전자도 켜줄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유전자도 켜져.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으니라. 탁 이렇게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어떻게 싹 우리가 풀리잖아. 이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아시겠죠?